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텍스트를 3D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쓰겠습니다. 툴박스에서 타이틀 선택해 주시고요. 이미지 클릭하고 필요한 내용을 타이핑을 해 주세요. 무브 툴 선택하고요. 텍스트의 위치를 원하는 위치에 잡아 주시고요. 입력된 텍스트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역상으로 블록 지정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원하는 서체와 크기를 지정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Move 툴 선택하시고요. 레이어로 가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클릭하고 우클릭하고 포스트 카드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워크스페이스를 3D 상태로 전환하겠냐고 물어보는 메시지에서 Yes 버튼을 클릭해서 3D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하고 다시 우클릭하시고요. 펼친 메뉴에서 New 3D Extrusion from Selection Layer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텍스트가 3D로 됩니다.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앵글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세 번째 아이콘, 달리 더 3D 카메라 아이콘을 상하로 드래그하면 위치도 잡아주실 수가 있겠습니다.